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이고요.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10일 1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부강약품 오늘 리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오랜만이죠. 사실 뭐 부강약품을 안본건 아닌데 최근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지 라인을 조금 이탈하는 흐름.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뭐네 번, 네번 정도가량 이제 그 지지해주던 지지 라인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탈이 나온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여기서 도지 형태의 캔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거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지지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라는 거는 추세가 하방으로 나온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저항받고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부강약품에 대해서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뭐 급등에 대한 조건도 이제 만족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던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 수렴 안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시점이었죠. 이런 수렴 안으로 이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옥에서 돌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도 많이들 좀한 최근 지난주는 한 주는 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더 추세를 살려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뉴스가 또 그럼에 따라서 또 하나가 떴죠. 하나가 떴었는데 약물 재창출용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병 넘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풍제약이랑 부강약품, 이렇게 두 종목이 지금 뉴스로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 마무리 있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다. 상반기 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군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임상 시험이 하나씩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를 뒤를 이을 2호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고, 하지만 임상 실패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 그리고 부강약품을 먼저 읽어볼게요. 부강약품도 이제 비형 간염형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로 지난 2월 26일 코로나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을 완료했고, 현재 데이터를 취합 중이다. 레보비르 이상 데이터 분석은 이달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부강약품 관계자는 임상 데이터가 도출되는 대로 관련 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을 공개할 것이라며, 당초 기대처럼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난다면 조건부 승인이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더 살아나는 흐름이고요. 업계에서는 약물 재창출용 약물은 이미 다른 적응증, 치료 효과를 내는 질병에 쓰였던 만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고, 치료 효과만 입증되면 식약처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반면 뭐 이제 일각에선 임상 실패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셀트리온이 되었든 뭐다 이제 우려 섞인 존이 우려 섞인 부분들은 다 있죠. 근데 이제 과연 부강약품이 그런 우려를 뛰어넘고 다시 한번더 올라설 수 있을지는, 그첫 번째 조건이 그래도 이런 지지 라인에 있어서 이탈이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다시 살짝 이탈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 상단까지 또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 살려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신풍제약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격으로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그 백신주들 중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 후보군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임상 시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신풍제약과 부강약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약물 재창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잘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국산 2호 치료제는 비어 있는 상태죠. 예, 셀트리온 2호에 비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누가 될 것인가를 아마 지금 지켜보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를 좀 지켜주다 보니까, 네. 다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예, 근데 일단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매물대는 상당히 많아요. 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매물대 같은 경우에 뭐 돌파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확 뚫어주든가요? 예. 여전히 이 구간을 확 뚫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수급이 계속해서 많이 밀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좀 올리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오는지, 예, 좀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수렴 아니에요. 예, 수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수렴 추세라고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이 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또 있죠. 얘도 좀 수렴 추세인데, 예, 얘는 좀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오늘 같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네, 약간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죠. 근데 구강약품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네, 이상 구강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3분부터 네,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용보화학, 네. 현재가 5,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5,655원, 손절가 4,98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